봄의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습니다. 서해 5도에는 황사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국에 황사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맑은 날에 5배에서 1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내에서도 창문을 꼭 닫아놓고 또 되도록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. 구름 영상입니다. 이 황사만 아니라면 전국이 대체로 맑아지고 있고요.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 영남 동해안 지역으로만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입니다. 서울이 13도, 전주 16도, 울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어제와 비슷해서 비교적 포근하겠고 평년 기온을 5도에서 7도나 웃돌겠습니다.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